네,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중국 경제 알아보고 이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만한 인터뷰 첫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중국 경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와 비교해서 학점을 준다면 현 시점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네.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B+면 잘하고 있는 중간 정도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넘쳐났습니다만은 금년 뭐 1, 2월 달 들어가지고 아마 차트 준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네.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 하나만 이제 마이너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투자, 수출 모두 플러스 전환을 했고 부동산 하나 안 좋았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네. 지금 마이너스래서 이제 그것만 돌아서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돌아서는데요. 이제 뭐 정부가 그 목숨 걸고 부동산 경기 네. 이제 부양이 나서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이면 뭐 헝다나 벽계원 그런 리스크. 그건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럼. 그래서 네. 뭐 3년 전에, 1년 전에 부도난 회사가 네. 아직도 부도나지 않았다는 것, 청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도낼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보다가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그 활성화되냐, 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얼마 전 3월 이제 경제 성장률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올해 예상치를요. 근데 호기롭게 5% 성장률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중국 쪽에서 내세웠습니다. 이 수치를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5%가 이제 서방 세계가 예측하는 게 4점 몇이기 때문에 네. 아, 중국이 뭐 그 정도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잡겠다 이렇게 보지만 중국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요. 문건을 네. 보면 5%는 도달하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도달하면 안 되는 그렇죠. 수치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 차트가 하나 도표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심플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GDP는 고용 지표라고 봐야 돼요. 고용 그래서 지표. 이제 네. 지금 요거 하나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문건에 뭐라고 썼냐면 금년도 재정 적자를 4조 600억을 내겠다고 써놨는데요. 이게 GDP의 3%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GDP로 환산을 해보면 130 5조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명목 성장률이 4.6인데 이게 7.6% 성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면 CPI를 뭐 지금 0.몇%니까 2% 잡더라도 실질 성장률은 이제 5%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그 경제 성장 목표는 5%가 넘는다. 뭐 다음 차트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그 중국 정부의 경제 지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목표를 보면은 2023년하고 24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 고용 지표를 보면 1200만 작년 같은 경우는 좌우라고 써놨는데요. 금년에는 네.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언론에서 이거 별로 관심 안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1200만 좌우였을 때 1244만 명을 고용을 했으면 네. 1200만 이상이면은 얼마를 더 고용해야 되냐. 목표로 보면 그러면 1200만 이상을 가려면은 작년 5.2보다는 높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GDP는 5%가 아니라 최하 5% 이상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얘기한 것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아마 중국 GDP는 뭐 서방 예측치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중국이 얘기한 5% 성장률 달성 목표치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한국 수출 2위국이더라고 중국이. 중국 경제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 또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그래서 뭐 우리가 거의 30년 동안 보면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냈어요. 근데 작년 한 해만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네. 근데 금년 들어서는 1월 달에 플러스,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어서 마이너스고요. 3월 달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플러스 성장 또 성장률이 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뭐 나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에 우리나라 수출도 미약하지만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달, 12월 달이 20% 성장해서 3월 달 같은 경우는 11%로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마 2, 4분기 이후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의 기여도가 높아져서 그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중국 위기론 뭐 거기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 완전히 함몰이 돼 있었는데, 아마 중국 위기론에서는 이제 조금 벗어나서 중국이 회복했을 때 우리가 뭐를 챙기고 또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이제 그쪽을 조금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중국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또 어떠한 전략을 찾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구간인지 또 어떠한 좀 긴장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선거 약세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선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과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입으로만 싸우고 주먹은 서로 내지르지 않는 그런 그 전술적인 대탕트? 그게 아마 2024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완화기?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을 두 개나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국과 같이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거 약재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내수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과 싸운다는 것이 이게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둘 사이의 네, 이해관계가 아주 이제 맞아떨어졌고, 뭐,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누가 더 급하냐고 그러면 미국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장관들이 줄줄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 옐런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방문을 하죠. 근데 둘 사이에 지금 뭐 그렇게 핫한 이슈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던 뭐 공급과잉, 뭐 시장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액면에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우발적인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재선 과도에 그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사전 정비 작업, 이제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중 다가 지금 대선하고 내수 경기가 발등에 부르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은 약간 뒤로 밀려놓은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서로가 뭐 어떠한 그런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좀 모색을 하면서 어떠한 완화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둘이 안 싸우면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2024년은 뭐 굉장히 마일드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2025년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새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2024년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는 실질적으로 큰 악화나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것을 챙기고 어떤 것을 또 버릴지 이런 전략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도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희 앞서서도 이제 종목 얘기할 때 반도체주 짚어보기도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반도체 확실히 고개를 든다, 그런 신호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나요? 뭐 반도체는요, 4년 주기에 뭐 확실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이게 뭐 최근 4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예. 물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있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약간 딜레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열리는 해,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 요 세 개가 항상 일치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변수 때문에 약간 밀리거나 했지만, 뭐 작년 중반 정도가 반도체 경기는 바닥이었고요. 지금 네,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이제 가장 IT 경기에 민감한 미국의 반도체 경기하고 세계 경기를 보면 되는데, 아마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사이클 피크 때 한 44% 증가한 게 있었는데요. 예. 금년 2월 달에 한 22%. 그래서 가장 호황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저희 그 세계
미국 반도체 경기 요 지금 지표 살펴보고 그렇지요. 계시는 거죠. 지금 44% 2022년에 나온 요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세계와 미국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장님께서 지금 그래픽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 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서요. 2017년, 띄워주십시오. 2021년에 경기 피크 때 뭐 반도체 경기는 한 40%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2% 되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 5분응선까지 왔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은 이익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 사이클 모멘텀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아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시죠. 예. 뭐 세계 대표적인 이제 수요체 미국을 보면 경기 피크 때 한 40%대 성장을 하면 피크아웃인데 네. 지금 한 20%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한 20% 정도 아직은 그래서 있기? 충분히 더 위로 가는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이미 뭐 턴어라운드를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에 가장 핫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TSMC죠. 그래서 TSMC 이거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아주 가볍게 TSMC가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점에서 탈피했을 때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에 못 따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TSMC나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가 반등이나 어떻게 보면 외형이나 수익의 반응이 약간 늦죠. 그래서 이번 아마 1사분기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온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확연한 턴어라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답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 국면에서 아직까지도 20% 정도의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주 역시나 좀 사도 될 때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신도 모르는 게 주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반도체 사이클 투자를 한다고 보면 아직 뭐 경기 상승 국면의 절반밖에 안 왔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단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한꺼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최근에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AS도 이거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의 수급이 중국으로 못 팔게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단기적인 공급과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으면 중국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안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게 공급 부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 약세, 장기 호재 요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중의 그 반도체 전쟁 그것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면 항상 워치해야 되고 그 이펙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험 요인이나 교란 요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최근에 TSMC 그 이제 지진 여파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이 되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번에 네. 그 지진 난 데 보면 화리는 이쪽 동쪽이고 TSMC 공장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TSMC 얘기를 하지만 흔들렸을 때 리키지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손보려고 이제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그게 크게 깨져가지고 TSMC의 영업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내부자 거래가 있기 때문에 TSMC 주가가 대폭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네.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뭐 확실한 조치 그런 걸 할 거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TSMC 공장 같은 게 전부 내진 설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이제 전기차 쪽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샤오미에서 전기차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도 뜨고 하는 걸 봤는데 현지에서 반응은 아무래도 뜨겁게 느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1년 생산분을 하루 만에 다 팔았을 정도로 아주 핫하고요. 그러게요. 8만 대 팔았다고. 그렇죠. 그렇죠.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캐파인데 그걸 이제 하루 만에 다 팔았다는 것은 뭐 애국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 차를 사는데 애국심이라는 건 사실 않죠. 그래서 뭐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성능은 테슬라를 그대로 베꼈고 외형은 또 이제 그 M사 거를 베껴가지고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저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껴서는 가지만 그게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산을 하거나 내재화를 해버리는 그게 아주 무섭죠.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애플도 전기차에서 손잡았지만 이걸 3년 만에 이제 만들어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는 무서운 강자들이 이제 너무 많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샤오미가 이 중국 전기차 시장, 전기차 업계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중국 전기차 좀 전반으로 봤을 때도 이 강한 세기가 더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 이제 전체 차 중에서 전기차가 신차의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작년에 28%, 지금 한 32%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아마 금년 연말에 50%까지 갈 거다. 뭐 그건 조금 제가 볼 땐 과하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는 완전히 속도가 붙었고 그래서 시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지만 반대로 이제 그게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는 시장 커지는 속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타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상위 54 그 전기차 회사들 월 500대 이상 이제 파는 회사 50등까지 점유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상위 10등 하는 회사의 점유율이 2.5%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50등 하는 회사는 0.2%.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게 다 이제 도태돼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애플은 실패했는데 샤오미가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냐 그러면 전기차는 이런 그대로 그 전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 회사의 부품을 사다가 어셈블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진입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60만 대 캐파 뭐 이 정도를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적자 때문에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시장은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기다린다. 그래서 탑5, 탑10 이하의 2% 이하의 점유율을 가진 뭐 4, 50개 기업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운명이 있고 그 사라질 운명이 되고 나면 남은 기업들이 그 사라진 회사들의 마켓을 먹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뭐 2025년 상반 정도까지는 그런 선장통, 시장은 빨리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도 판매량 보면 좀 속도 조절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 것도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중국 업체의 확장세는 지금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테슬라, 비아디 이렇게 비아디나 뭐 이런 지금 샤오미 전기차 또 출시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비아디가 하반기에 또 한국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건데 한국 시장에도 좀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나 뭐 이번에 온 샤오미 모델이 굉장히 싼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국 안에서의 얘기고 이제 해외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일단은 인증받는 문제가 걸릴 거고 또 AS 센터 갖춰야 되고 그리고 대리점 있으면 대리점 마진도 이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관세 문제 같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내부에서의 가성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뭐 돈을 크게 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세계에서 1등은 1등인데 그 중국 안에서만 1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장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들어가기 어렵고 유럽은 뭐 배로 실고 가면 한 달 걸리니까 이게 이제 물류 코스트도 크고 가장 가까운 게 지금 한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비아디가 가장 강력한 이제 한국 전기차 시장을 위협하는 뭐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뭐 샤오미가 이번에 보여줬지만 이 자동차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걸 보면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12대를 달았고 레이더를 13대를 달았어요. 네. 그리고 라이더까지 하나 달았. 그래서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이 보면 놀랍게도 샤오미 같은 경우는 레이진 회장이 자기가 직접 이제 차를 타고 3,000km 이상을 자기가 자율주행 해보고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CEO의 의지가 바뀐 제품이라서 이제 그런 제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전에 우리도 삼성도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 핸드폰 만들 때 불량이라고 다 태워라. 그러면서 확 이제 개선이 되듯이 이제 그런 정도까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이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1, 2년, 뭐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네. 아마 굉장히 지금 뭐 테무나 뭐 신알리처럼 아마 전기차에서 우리가 받는 뭐 압력 이것은 그 정도 이상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비아디 또 한국 진출 소식에 있어서 이 부분 질문 드렸는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뭐 1년에도 어떤 또 재편이 이루어질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모습과 또 반도체 전기차의 흐름까지 전기차 동향과 관련하는 흐름까지 오늘 전병서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